여자 초등학생하고 차 안에서 성매매한 사람이 있어요. 40대 방과 후 교사.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막저 교사분들이 화내더라고. 교사라고 보고 이거 막 떠버리니까, 아무리 그저 학교 진짜 교사들 아니고 방과후 교사분들이 했다 뭐. 근데 또 방과후 교사분들 들으면 또다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전체 공식 이거잖아. 명칭인데. 이게 한 40대 방과후 교사가 돈을 주고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했어요. 이런 쳐주기 놈의 새끼 말이에요. 이거 징역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얼마 받았어요, 교수님? 일단 구형은 7년입니다. 구형. 아, 세게 오직 불러야죠. 오직 저 이거 되먹지 않았으면 구형을.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 이종길 그 부장판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검사가 7년을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성매매로 적용한 거 아니네요. 이거 의제강간이에요. 의제강간이죠.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 의제강간. 예. 분명한 거는 동의한 건 사실이잖아. 네. 동의한 거. 예. 근데 아마 성매매 대가가 오고 간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 때려달라고 판사한테 요청했고, 네. 10년 동안 아동 저이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죠. 했어요. 해야죠. 얘가 작년 9월 달부터요. 네. 요번 3월 달까지. 그러면 한 6개월 가까이 되네요. 네.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를 했고, 이 기간에 다른 초등학교 12살에서 15살 여학생 4명을 상대로 해서, 아이쿠야. 20번에 걸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게 나쁜 시키네. 이거 진짜 상습이 상습. 이거 소아기우증인 새끼예요. 이게 나쁜 놈이지. 어? 그리고 성관계 도중에 이 바디캠을 이용해가지고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을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요구하니까 네 차례에 걸쳐서 술, 담배를 사. 이 새끼 아주 점입가경이네, 이거. 진짜 나 너무한다 이건. 갈수록 아주 태산이네. 점입가경이야, 이거. 이 조사해보니까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등교 전이나 학교 끝난 이후에 공원 등에 지 차를 세워놓고 네. 글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성관계하고. 어? 얘 지금 24일 날, 다음 달 24일 날 선고재판 열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 7년 싸다고 봐요. 아, 7년 이상 때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마 이제 그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같은 거는 아주 그 16세 이하 어린애가 이거는. 예. 합의한 상태에서 했어도 처벌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적용했는데 성매매도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성매매는 별게 없거든요. 없죠, 1년 이하의 징역 이건 안 500만 원 돼.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예. 성매매는. 예. 성매수자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제강간으로 엮는 게이 새끼한테는 세죠. 의제강간하고 디지털 성범죄까지 여기 다 집어넣은 거네. 영상 촬영한 거 촬영까지요. 성그저 예.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뭐그 성폭력 특별법, 뭐 이런 걸로 엮어서 요건 좀더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게 이거 완전 교사한 계속했던 급식스러운데 이거. 쓰레기지. 어? 말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런 거. 나쁜 시기인데 이거 이런 거 실명 공개하고 싶은데 말이야. 실명을 내가 몰라서 못하네.